갈게요.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잘 지내요. 왜 뭐 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요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알겠죠? 네. 안 그럼 감기 걸려. 네, 알겠어요. 아, 오빠 드라마 티셔츠 잘 봤어. 드라마? 응. 진짜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어. 근데 왜 혼자 왔어요? 다른 멤버들은? 저는 지금 오늘도 촬영을 하는데 촬영 장소가 근처여가지고 지금 조금 텀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아로아랑 얘기하고 싶다 해서 또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잠깐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틈새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 그 비법 중 하나잖아요. 이런 짜투리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짜투리 시간을 누가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척도가 바뀐다 그랬어요. 어, 맞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렸을 때 어디서 읽었어. 오빠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해? 아니요, 막 엄청 피곤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매일매일 계속 열심히 멋진 모습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뭔데? 생각보다 피곤하진 않아요. 잘 잤어요? 오늘은 좀 푹 잤어요. 오늘은 어제 조금 일찍 끝났어서 바로 기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오빠도 잘 챙기고. 어? 근데 드라마가 정말 궁금해요. 나도 궁금하다. 오랜만에 만나는 게 좋네. 나도. 오빠 손이 왜 그래요? 아, 손등. 아, 맞아. 이거가 놀라셨죠? 이게 지금은 일단 괜찮아요. 나 어떡하지? 어디 아파? 여기 이쪽 여기 보이시죠? 아픈 게 어디예요? 이거요? 여기 몸 보이시죠? 네. 지금은 다 나았어요, 일단. 근데 이게 그 이번에 액션 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하다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아프겠다. 제가 과장 하나도 안 못하고 진짜 손이 여기가 빵 이렇게 해서 거의 벌 물린 거의. 아, 어떡해. 진짜 손등이 손등이 아니라 거의 허벅지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프긴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어, 뭐야? 아빠 따라와. 어디가? 그냥 따라와. 왜? 가자. 어디가? 그냥 따라오세요. 이것은 우연인가 운명인가? 이건 운명이야. 오빠 가자. 오, 대단해. 와.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잘하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실패. 괜찮아. 아, 귀엽다. 한국은 내면이 바다래. 동해, 남해, 서해, 그리고 사람. 이게 뭐야? 갑자기? 와인이. 어? 괜찮아요? 아닌가? 여러분, 그 시간이 왔어요. 1분도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촬영장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오랜만에 잠깐 틈이 생겨서 여러분들이랑 인사하고 잠깐이나마 좀 좋았던 행복했던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연도 생각도 많이 하고. 알겠죠? 네. 오빠 오늘 열심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